야! 너 학교 안 갔어? 아, 진짜 갔다 왔다고? 아, 너무 일찍 오거든요, 초등학교 저학년은. 아닌데? 너네 금방 갔는데? 와, 대박. 그래서 지금 빨래를 가지고 온 거야? 빨라고? 제발. 한 번만에 할 수 있게 됐어. 아. 그럼 점심 먹고 왔어? 응. 진짜? 그러면 아빠가 빨래 하는 동안에 애기를 살짝만 봐줄 수 있어? 어? 엄마, 애기들 너무 착하다. 진짜? 바로 알겠다고 알아서. 하고. 안방에 살짝 데려갈 수만 있다면 아빠가 빨래 빨리 갈게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내가 안아줘. 앉는 것도. 어머,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. 네. 땡큐, 땡큐. 와, 대박. 천군 만마가 왔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머나. 뭐야. 이거 토닥토닥까지. 어? 자? 안 깨고? 응. 뭐 바로 자. 어머, 세상에. 저 유모차가 편한가 봐요. 깰까 봐 내가 안고 있었네. 제 몸이가 더 잘 보는 거 아닌가요? 됐어. 근데 왜 너가 하니까 자냐? 너 어디 가?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? 이거 먹으면 되겠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야,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. 조심해. 이야, 아빠가 빨리 오라고 한 이유가 있네요. 그러게요. 이게 너무 손이 덜어지네요, 진짜. 수연이 가보네. 어머, 수연이도 왔네? 그리고 어? 수연이도 왔어? 수연이도 점심 먹었어? 응. 여기 앉았을 때 이거 좀 더 주라. 뭐 어떡해. 아빠 좀. 이거 개는 거 줘. 응. 양말만 개서 양말통에 넣어줘. 아니. 아, 진짜 양말. 친구도 잘하는데? 재범아, 애기 깨면 서로 돼. 서로가 이렇게 느끼고 다 하나 보다, 이 집은. 응. 발살림을 배웠네, 아버지한테. 아, 진짜 너무 든든한데요, 이건 진짜. 발살림, 발유가. 야, 든든하다, 야. 남자네. 응? 잘했다, 끝. 그러면 수건은 각 방에 화장실에 갖다 놔줄 수 있어? 오케이. 오, 수연이, 땡큐. 역시 수연이가 최고인 것 같아. 수연이와 재범이 덕에 빨래 개켠 없기 빠르게 끝냈어요. 다 넣었어? 응. 땡큐. 오. 끝, 끝, 끝. 오케이, 끝. 드디어 끝났네요. 응. 아, 정수연. 잘했어. 수연아. 수연이 너무, 아, 수연이 너무 매력있어. 아이고, 소파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. 이제 빨래 하나 했는데. 맞아요. 빨래가 너무 많아, 근데. 아, 수연이었어? 또 왔어, 이제. 가네. 에이, 수연 누나 왔어, 드디어. 누나가 왔어. 뭔 소리 낸 거야, 방금? 재범아, 저 위에는 분유 좀 빨리 주라. 아이고. 야, 아니 이게 우는 게 다 다르거든요. 어떻게 이 용아리를 알지? 분유 먹고 싶다. 오, 맛있어. 오, 맛있어. 맛있어. 대박, 대박. 맛있어. 먹고 울자, 먹고. 먹어야지. 몇 시간 전 성우 아빠는 하늘이 분유 먹이기에 실패했는데요. 아, 대박. 와, 나 한 번도 못 먹였어. 대박. 수혜한테 육아 달인의 코스가 느껴지네요. 이거 얼마나 편한데, 지금. 수영아, 가서 90ml 더 따와.
90ml. 아니, 저 친구 몇 살이라고요? 수혜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? 지금 빨리 대표나. 빨리 대표. 제목만 가져수건 좀. 와, 카리스마가 와.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, 지금. 오케이. 수연아? 어? 이건 좀 갖다 줘. 아, 분업이 너무 잘 돼 있어요. 여기서 수연은 나 일도 하고요, 뉴버드라고요. 노래로 계속 말을, 뮤지컬을 하고. 하톤 터치. 응. 아이, 맛있죠? 와, 저 왼손. 수혜한테 많이 배웁니다. 야, 기가 막혀요. 저 스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저 완전 고급이거든요, 저거. 아이고, 미안해. 미치겠다, 미치겠다. 와, 정말. 드러났어. 대박이야, 대박. 와, 정말 감동이 나갔네. 내가 진짜 평생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졌나 보다, 야. 야. 감동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그 나이에 바르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. 맞아요. 학원도 아이들 가고 싶다고 했었던 게 최근 6개월 정도 됐거든요. 자기 스스로? 스스로. 공부 잘한다는 칭찬보다 예의 바르게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. 성우 씨네 아이들이 착한 이유가 다 있네요. 이 교육관이 정말 확